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고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말까지도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말조차도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말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소리라는 형태로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다면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다면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변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채워졌으니 우리의 입에서도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도대체 말이 무엇이라고 그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 죄된 말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러면 심판날에 우리가 받을 대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을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버지를 향한 찬송과 동시에 사람을 향한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같은 말들이 그런 함께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소리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들만 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 정죄의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낮게 보고 판단하는 말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그 두려운 마음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서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했었듯이 저도 나름대로 말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말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말에도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그냥 주님을 거치지 않고 입을 통해서 그냥 말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내 말을 통해서 또다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는 자기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으라는 건가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11절, 12절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샘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혀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무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나오는 샘,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바꾸는 데 집중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말 조심해, 말 똑바로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 나오는 그 근원인 그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부터를 보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혼란이 생기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말이 나오는 샘, 근원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18절이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바뀐다는 겁니다. 혼란과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날에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붙잡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죄된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말들이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샘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절대로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9절, 10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우리가 한 입에서 두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입에서 오직 찬송과 감사만 고백되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이 두말하는 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오직 믿음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이 나오고 미움의 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고 또 남을 낮게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들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정말 깊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내가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었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몰아내고 그곳에 마귀를 채우고 있었구나.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두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집으로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는 마귀가 주는 마음 절대로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기 전에 먼저 그 마귀를 물리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입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야, 내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 내가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로부터 우리의 입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높이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이상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좌절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는 자, 상처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리들에게 주신 혀를 칼로 휘두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우리의 말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17절, 18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다툼과 분열과 혼란과 악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이제로부터 정말 선한 열매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다툼과 분열과 혼란과 악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생명도 살려낼 수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단 한마디라도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을 향하여 나아오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주님, 우리의 말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만 건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말만 건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속회 가운데, 우리의 선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울함과 낮아진 자존감들이, 쓴뿌리들이 뽑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의 광채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로부터는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들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까지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까지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더 이상 말 때문에 상처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말까지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